싸워 죽돌이의 아브라인 양도 만자이 브라자. 한일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 니혼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아브나이 니혼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 니혼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네. 네, 제일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왜? 뭐 님이잖아. 뭘 뭐라고? 와, 갑자기 새끼가 형한테 욕을 하고 지랄이야. 자기가 붙이면서 님이 이런 씨. 아, 이런 니뽕. 네. 자. 자, 뭐든 해 봐 봐. 뭘 해? 시계 키세요. 어? 그러면. 아, 시계. 어. 네네. 그러게. 아, 시한 폭탄을 또 새로운 폭탄을 켜겠습니다. 새로운 폭탄이지 참 시한 폭탄이 아니라. 근데 이거 작동시켰는데 진짜 새로미가 터지면 웃기겠다. 되게 잔인하다. 아, 아니야. 아, 진심으로 아니야. 어. 아, 개그적으로 터진다는 거지. 소우적 폭발은 아니었어. 어. 내가 지금 GCPD. 아, 호요요. 어, 호요요. 네. 하고 지금 일 때문에. 네.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텔레그램. 어, 예. 뭘 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호요요가. 어. 회사 외적인 일을 하고 이제 수당을 받고 있죠 지금. 근데 얘가 이렇게 왔어. 오늘 녹음 잘 하세요? 네. 팬들이 많아가지고 클럽 보면 아주 무작정 좋대. 그러니까 이 뭐야 우리 아브나인 연구 예. 클럽. 예. 그러니까 이게 딴지일보의 딴지 라디오 아브나인 연구 네. 게시판이죠. 네. 어,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무작정 좋다고 네. 한다고. 어, 우리 호요요가 예. 나한테 비아냥거렸어. 예, 무작정 좋다는 사람도 있고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아, 예. 그 무작정 싫다는 사람은 왜 거기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야? 어, 그러게요. 이게 츤데레인가? 할 일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요새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혐 범죄 아,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예, 그냥 덮어놓고 마사오가 싫어. 예. 마혐. 네, 마혐. 어, 그건 좋네요. 예? 네? 예, 네, 마염 좋다, 마염. 어, 어. 네.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쁘게 퍼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리고 형,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시간 때문에 못한 거 하자. 뭐요? 게시판 얘기 나온 김에. 뭐요? 티라미스. 우리 공부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티라미스가 뭔가 했네, 순간. 어, 그렇지. 예. 그게 꽃말이었죠.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케이크 이름이었죠. 케이크 이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아름다운 뜻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 그 뜻은 케네디가 말했나요? 헤밍웨이, 헤밍웨이. 헤밍웨이. 링컨도 아니고. 티라미스 뜻이 뭐였냐, 세롬아? 뭐 함께 모으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아, 모으다. 예. 네. 그래요. 그럼 뭐 모아 봐 봐. 이제 막 시즌 3 막 시작해서 공부 질문은 많이 없는데요. 뭐 한 세 개 정도 있더라고요 관련된. 오, 다른 맞네. 거는 다 이제 반성회 때 할 내용들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님입니다. 네. 우리 원피스 그 오타쿠죠. 네. 우리 아브나이 니혼고 클럽의 네. 대표적인 오타쿠. 네. 아니지 오타쿠 아니지 오카마. 오카마. 그 여기에 대한 뭐 해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카마 아니라고. 그냥 오카마가 된 겁니까? 아니 오카마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럼 뭐 의심하고 그래. 어, 알겠습니다. 오카마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일본 가요. 봐, 오카마야. 아, 예? 그거랑 일본 가면 오카마야? 아니야. 그럼 형도 오카마고 나도 오카마고 세롬이도 오카마고.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이 양반이 특히 오카마야. 예. 아 근데 이건 날짜가 좀 된 건데 이미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 오카마잖아. 무슨 덮어놓고 말도 하기 전에. 근데 어쨌든 예. 근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일본 오사카랑 고베, 교토, 오사카성, 철인 28호,
온천 그딴 거 때려치우고 아, 앞에 건 때려치우는 거네요. 어, 저는 일본 맥도날드 모스버거에 가려고 해요. 아 봐봐, 제가 다음 주에 일본 오사카랑 고베 교토에 가는데 네. 거기서 오사카성 철인 28호 온천 이런 데 가면 오카마가 아니었어. 예. 이런 걸 때려치우고 일본 맥도날드 모스버거에 가려고 해요. 예. 전형적이죠. 아, 전형적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오카마. 오카마.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질문을 한답니다. 네네. 공부 질문이라고 하긴 뭐한데 햄버거 주문할 때 일본어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일본 맥도날드랑 모스버거는 뭐가 제일 맛있나요? 그리고 일본 갈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훌륭한 1인 형님들 가르쳐주세요. 그 모스버거가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 아유 모스버거 몰라? 모르겠어. 모스버거 맛있는데. 내가 보통 평상시에도 선택장애지만 이런 그걸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라떼는 어떻게? 이런 햄버거 가게. 네네. 그런 거를 뭐라 그래?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어, 그걸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머릿속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예. 패스트푸드. 이런 데를 잘 안 다니기 때문에 피자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해서 가뜩이나 선택장애가 있는데 딱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름도 다 여러 가지고 너무 많고 종류도.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어버어버 거리는 게 되게 힘든데 모스버거는 또 뭐야? 아 모스버거가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인데 아 맘모스에서 왔나? 아 아니 그럴 리가. 그건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모스 유래를 몰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지 맘모스에서 온 이름이라면 굉장히 맘모스처럼 큰 버거를 얘기하는 거고 모스 부호에서 온 거라면 점 땡땡 찍듯이 그 안에 소스나 이런 것들을 고기도 아, 모스버거로 조그맣게 이렇게 극단이네. 뭐 맘모스버거 안에 그럼 얼음 안에 버거를 넣었습니까? 어 그거 괜찮다. 아, 뭐 괜찮아. 롯데리아에서 좋아하겠다. 되게 이상한 거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걔들이. 하여튼 되게 맛있어요. 저는 모스버거가? 예 개인적으로 맥도날드나 뭐 우리나라에 모스버거 없어요. 이건 일본 맥도날드만 만들어. 아 아니요 모스버거 있어요. 명동에 있어요. 어. 예. 아, 모스버거 뜻 알았어요. 뭐. 뭐야? 산, 마운틴, 바다, 오션, 태양, 선 이렇게 앞글자를 떠온 거래요. 지랄들 한다. 우와. 우와. 여기서 야, 되게 왜? 건강한 재료를 써서 만드세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양상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 어 근데 이거는 밑에 마선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레릅 전문가님이 댓글을 잘 달아주셨어요. 그래요? 아 브레릅 전문가님이 일단 맥도날드나 모스버거에는 그린 메뉴가 있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됩니다. 네. 그렇죠. 뭐 네. 그래. 만약 빅맥 세트를 드시고 싶다면 미쿠마크 세토 히토츠 그러니까 빅맥 세트 하나라고 네. 하시면 됩니다. 뭐 고래구다사이 해도 되죠. 네. 손으로 가리키면서 네. 고래구다사이 아니면 고래. 응. 그건 약간 버릇이 없죠. 그거는. 컴온. 네. 그래도 되고. 단 주문 후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네. 보통은 세트를 시키면 음료 네. 일본어로요? 노미모노 마시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네. 노미모노 음료 그리고 사이드 메뉴 포테토 후라이 이게 우리 말로는 뭐니? 프렌치라 감자튀김? 감자튀김이죠. 네. 사이즈는 큰 거는 라지 네. 또는 L 사이즈. 예, L 사이즈죠. 그렇죠. 라지 L. 네. 네. 중간은 M 사이즈. 네. 좀 이상하다. 네. M 사이즈. M 사이즈 주세요. 그러면 종업원이 나와 가지고 아니. 아. 그러냐 너. 빨아. 그러고. 뭐? 아, 그 빨장 아니라니까. 한 빨아도. 그 빨아. 그 빨장 아니에요. 한 빨아. 야, 되게 부산 사람 비하한다 지금. 뭘 비하를 해? 야, 되게 네가 국제도시 부산 롯데를 비하한다 지금. 와, 이대호한테 한번 빠따 맞아봐요 진짜. 어, 이대호 와서 한 번 봐. 와, 야, 형 이거 이대호를 모욕하면 큰일 나 부산에서.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이대호가 서 있는데. 니 대호가 한 빨아줄까? 와. 쓰레기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두산이 지지. 야, 7대5로 진 거 아니야? 저 죄송한데요. 예. 두산이요 지금 예. 우리 두산이 예. 지는 법을 까먹었어요. 무슨 말도 안 돼. 저번에 보니까 7대5로 지고 있던 롯데한테. 아니죠. 지금 전체 순위가 네. 2위하고 네.
꼴찌 10위하고 네 게임 반 참가 다섯 게임 참가밖에 안 나요. 2위하고 꼴찌가 대여섯 게임 차이밖에 안 나요. 다 도토리 기재기네. 뭐. 그런데 그러니까 네다섯 게임만 연승하고 예. 연패하면 순위가 완전히 꼴등에서 1위로 올라가고 막 이럴 지경이야. 네. 그런데 아 꼴찌하고는 아니구나. 근데 한 4, 5위권, 6위권하고는 예. 2위하고는 네다섯 게임 차이밖에 안 나. 예. 그리고 2위하고 꼴찌가 아마 6게임 차, 7게임 차. 그건 꽤 나네요. 네. 예. 한 8게임 차, 7게임 차 정도 나겠다. 네. 근데 1위와 2위 차이가 네. 7게임이에요. 아, 그리고 1위가 어딥니까? 두산이요. 어, 그래요? 네. 어, 근데 롯데한테 저번에 지고 있던데? 아, 그거는 그 롯데가 술에 약을 탔어요. 개새끼들. 쓰레기다. 진짜. 아, 이대호, 이대호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빠따 치면 좋겠대요. 이대호 빨아줄까? 근데 자 중간 사이즈는 네. M 사이즈. 예. 여기서 M란 M. 예. 그러니까 미디움. 네. 알파벳 M을 일본어로 읽으면 M가 네. 되죠. 이게 미디움 맞아? 네. 맞냐고? 뭐 맞아요. LMS니까. 그리고 작은 건 스몰 사이즈. 예. 또는 G 사이. G 사이라고 작은 사이즈. 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라지 또는 L 사이즈, 중간 거는 M 사이즈, 네. 작은 건 스몰 또는 G 사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 규동이나 네. 라멘을 드실 때 네. 꽃배기 주세요. 네. 어, 좀 큰 거 오오모리라고 네. 합니다. 오모리, 오모리. 그보다 더 큰 거는 뭐 야마모리 정도 있죠. 산만큼 주는. 그 못 먹어. 그리고 보통 주문전이나 매장에서 먹을 건지 가지고 갈 건지 물어보는데 매장 안에서 드실 거면 고덴나이. 네. 그러니까 점내. 네. 네. 거기다가 존경의 접두 고를 붙여서 네. 고덴나이가 되는 거죠. 덴나이인데 탱은 뭐뭐 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충정로 점. 네. 뭐 이런 점. 그리고 나이는 내 실내 네. 내입니다. 네. 그래서 테네를 붙여갖고 고덴나이 그럼 점 내에서 네. 먹고 가겠다. 고덴나이 가지고 가실 거면 오모치카에리라고 네. 물어봅니다. 이것도 모치카에리 들고 가다인데 오를 붙여서 오모치카에리가 되는 거죠. 오모치카에리 모츠가 일본어로 알죠? 일본어로지요. 예. 모츠가 일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모츠는 일본어입니다. 예. 단언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목을 걸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들다. 예. 일본어로 뭐죠? 모츠. 그리고 돌아가다. 카에루. 그래서 들고 돌아가다. 그래서 모치카에루.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존경의 접두어. 매장에서 드실 거면 덴나이데. 네. 그러니까 점 내에서. 네. 그리고 가지고 가실 거면 모치카에리데. 네. 좀 약간 좀 모자란 느낌이네. 예. 자, 이거잖아. 예. 네가 그랬죠. 정중하게 물어봐. 예. 저희 그 아. 점 내에서 드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 점 내에서 드실 건가요? 예. 물어봐 봐. 아. 또 고덴나이데 메시아가리 데스까? 덴나이데. 예. 그럼 점 내에서. 예. 또 오모치카에리 데스까? 모치카에리데. 예. 약간 약간 집 밖에 안 나온 사람 같네요. 약간 좀 틀틀한 한, 느낌. 한 20년간 집 밖에 안 나온 사람 같네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예. 그리고 테이크 아웃이면 네. 테이크 아웃도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일본에서는 케첩은 안 줍니다. 아주 짜증나는데 전 매번 주문할 때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줘요. 네. 케첩부 히토츠 이렇게 얘기하면 케첩 한 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두 개 달라고 해도 줍니다. 네. 후타츠. 네. 케첩부 후타츠. 네.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예. 뭐 좀 더 저는 사람마다 뭐 다른 부탁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뒤에 오네가이시마스를 붙이면 정중하죠. 아, 이게 나는 딴 거 붙일 줄 알았는데. 뭐요? 한 빨아도. 그걸 한국어잖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 때나 하지 마 정중한 말을. 알겠습니다. 케첩부 히토츠. 케첩부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일단 저도 햄버거를 좋아해서 정중하진 않구나. 아빠라도를 이때까지 정중하다고 생각했구나 너는. 아니, 어릴 때는. 대단. 어릴 때는 네. 정말 기괴한 어린 시절이었어.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햄버거를 좋아해서 다 맛있습니다.
근데 감자는 역시 맥도날드가 맛있어요. 모스버거는 좀 푸석푸석 느낌. 햄버거는 둘 다 맛있고요. 저는 모스버거가 더 맛있습니다. 일본 음식 중에 맛있는 거라 제 추천은 안 드셨던 거 또는 길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거 드셔보세요. 그게 제일 낫더군요. 저한테는 크흡. 여행 잼나게 하세요. 요요요요요. 저는 일단 댓글보다 웃겼던 게 네. 여기도 미노루님이 있네요. 어디 있어? 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 있다. 도쿄로 가시는 거면 아키하바라에 제가 자주 가는 여장 메이드 카페. 아 그냥 메이드 카페도 아니고 여장 메이드 카페를 가시는군요. 미노루님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시는가 봐요. 아 요정 좋아하나 진짜 민호루님?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보기도 싫지만 메이드 카페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아쉽네요. 오사카 남바에도 비슷한 가게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추천하기는 좀 그랬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님이 거기도 답글로 이 변태 양반이 진짜 철컹철컹 해봐야 정신 차리지. 뭐 밑에 아프자니 이똥꼬님이 이런 말도 있네요. 3대 규동 체인점 또 돌아가며 아침에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츠야, 스키야, 요시노야. 저는 다 좋아요. 저는 이걸 추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내가 규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일본에서 먹은 음식들 중에 난 규동이 제일 맛있어. 그게 이제 3대 체인점 순서가 잘못되는데 1위가 요시노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위가 마츠야. 예. 3위가 스키야. 예. 근데 참고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김우치 규동은 예. 스키야에서만 팔았습니다. 어, 그래요? 네. 요시노야하고 마츠야에서는 그런 메뉴가 없었어요. 네. 스키야에서 김치 규동을 팔았는데 예. 그 뭐 우리끼리 돌는 소문에 의하면 예. 스키야 사장이 뭐 제일 교포인가 뭐 한국인 쪽이어서 그렇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나야 모르지. 근데 요시노야하고 네. 마츠야하고 스키야의 각 규동들이 미묘하게 맛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네. 같은 체인점이지만 또 지역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네, 동네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몇 번을 좀 실패하다가 진짜 이 집은 내 집이다 싶은 가게를 찾게 되면 그 집만 가게 되죠. 그리고 규동 드실 때 날계란 하나 아, 얼마 좋아요. 안 하니까 뽕 빠트려서 비벼 드시면 맛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교토 갔다 왔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메뉴마다 막 김치찌개도 있고 비빔동이야 뭐 십몇 년 전부터 있었고 참 그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토에 뭐 밀수하러 갔다 오셨나요? 아 아니요 그냥 인신매매? 일 때문에 갔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 뭔데 밀수야 일 때문에 아 뭐야 자 다음 이거는 그냥 아부나이 예문? 아부나이 니용고가 일본어 교재에 미친 영향 24시간 항시 대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청자들은 왜 아이 닉네임이 다 이럴까요? 그러게요. 부끄럽죠. 예. 예. 형이 부끄럽다고 하면 안 되지. 왜? 거기에 선두주자면서. 아, 내가? 예. 마사오. 마치 부끄러움의 수괴 같은 느낌이잖아. 왜? 마사오가 어때서? 뭐 어쨌든. 24시간 항시 대기. 소방관이신가 봐. 아, 그렇구나. 아니면 119라든지 예. 응급 환자 뭐 이런 거. 그렇네요. 뭐 잠깐만 예. 타임. 뭘 이게 소방관이 부끄러워? 아니 와 왜 또 그런? 아니 잠깐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네. 응급실 응급 환자 그 긴급 저기 네. 저 뭐라 그러니 앰뷸런스 네.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네. 그걸 뭐라 그러니 구호 긴급 그러신 분들 뭐 말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요원들이나 네. 네. 소방관들이 네. 부끄러워요? 아니요. 근데 안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소방관 출신을 기자로 고용한 적도 있어요. 제 친구이긴 하지만. 네가 고용한 건 아니잖아. 제가 고용했습니다. 제 친구. 아, 그래? 그랬었구나. 네가 월급 줬어요? 제가 월급 준 건 아니죠. 근데 내 말은 여러분이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 아니. 근데 24시간 항시 대기라는 네가 대체 왜 부끄럽냐고. 약간 마사오 느낌 나잖아요. 왜요? 그냥 마사오 느낌 나요. 왜 길거리에 보면 찌라시 같은 데 보면 있잖아. 나 모르겠어. 24시간 항시 대기 이런 거. 모르겠는데 나. 와 진짜 모른 척한다. 24시간 항시 대기는 저기서 봤다. 그 동작 경찰서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저기 119. 예. 국민 여러분 곁에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저는 그분들이 자랑스럽지만 그 중에 일부 부정부패를 입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뭔지.
여기서 우리는 죽돌이가 어떤 곳에 다니고 뭐 한 번도 안 갔어. 주변 환경이 어떤 이 둘러싸여 있는지. 주변 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변 건 마사오네. 잘 알고 잘 알게. 주변 환경이 마사오랑 세롬인데 정상적으로 살 리가 없잖아. 그건 그렇다. 네. 자, 그래서 네. 뭐야 이게? 그냥 뭐 예문 이런 게 있네요. 아, 보통 체형의 따형은 키마스는 기타. 뭐뭐 했다. 따형. 근데 거기 예문이 토나리노 옥상가 기타. 토나리노 옥상가 기타. 옆집 부인이 왔다. 이 계획 오시다. 좋은 경험을 했다. 아니 이게 별개의 문장 같은데 예문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옆집 토나리노 옥상가 기타. 옆집 아줌마가 왔다. 이 기깽 오시다. 좋은 경험을 했다. 진짜 이어지니까 묘해지네. 이거는 이 보신 분이 약간 그런 상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나리노 옥상 그 우리 24시간 상시 대기님이 아브나이 니온고가 일본어 교재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시글 첫 번째 사진을 저희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토나리노 옥상 요거를 이 한자와 일본어를 잘 그걸 해서 뭐 어떻게 잘 쓰셔가지고 긁어서 복사를 해서 검색어에 넣으시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황금 키워드. 아, 예. 황금 키워드니까 옆집 부인이. 네. 아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 안 보인다 이거는. 와, 오이시소. 와타시와 치즈케이키니스루. 아나타와 나니가 타베타이? 보쿠와 키미. 예. 네. 와, 맛있어 보인다. 나는 치즈케이크. 나 치즈케이크 할래. 자기는 뭐가 먹고 싶어? 나는 너. 예, 뭐 연기하지 마. 너. 이거 하니까 뜬금없이 그게 떠오르네요. 최근에 무슨 김제동 씨가 말한 방송인가 뭐가 있었는데 사투리에 대한 얘기였나 봐요. 서울말로는 사랑합니다가 전라도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전라도말로 하면 너요 그래요. 너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거 한마디로 실제로 전라도 쪽에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아닐 것 같은데. 자, 다음 예시입니다. 아따시 누기마스. 저 벗습니다. 구찌대와 이야가때모 카라다와 쇼지키다나. 입으로는 싫다 그래도 몸은 정직하군. 예. 이런 예문이 있군요. 한국 교재. 좋은 현상이에요. 아, 좋은 현상입니까? 뭐 나쁜 게 뭐 있어. 뭐 근데 저희가 미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아. 와. 맨날 자긴 쟤. 다음.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노나미님입니다. 이런 건 여기에 물어봐야지. 히읗 히읗. 친친이랑 친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자지랑 고추의 차이예요. 뭐? 이게 좀 참 미묘한데 옛날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제 남자의 거기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는 아소코 거기라고 하는데 여기를 또 고유명사로 지칭하는 게 한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보, 친친, 친코. 이거는 일본 사람도 아마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라 다른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런 감일 거라고 봅니다. 친보 하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약간 가장 음란하다 할까, 약간 발기에 있는 느낌. 친보고요. 친친이 약간 애들 느낌. 그리고 좀 제일 귀여운 느낌입니다. 친친은 아주 어린 애들. 그리고 고추. 네. 친꼬는 느낌으로 말하면 그거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은 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남녀와 같이 술자리에서 할 때 약간 색이 있는. 일상생활에 남녀들이 함께 합니까? 술자리에서? 그렇죠. 그럼 뭐 아니 술자리에서 남녀가 막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런 색이 있는 대화를 할 때. 네가 그랬잖아. 일상적으로 술자리에서 남녀가 할 때. 아 그거는
하지 않죠.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누군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말을 예. 이상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말이 큰일 날 양반이네. 건너뛴 거지. 어, 그래요? 예. 그럴 때 약간 친고 하면 약간 좀 색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색다른 느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귀여움의 순서로 치면은 뭐 친친, 친고, 친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러워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마선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AV에서는 침보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약간 통통해진 느낌. 예. 예. 통통이라기보다는 예. 살인마 같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오늘 티라미스 약간 마무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이제 님이 시간이 와야죠. 좋은데? 자, 그러면 뭐 님이 그냥 하는 거야 바로? 어, 그냥 바로 해? 네.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준비 안 된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오버랩이 되는데요. 아이고 사람들아 사람을 믿어.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철 그리고 주지무. 메이?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 일부 부편 입장이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행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님이 뭐? 님이 뭐? 님이 맛을 살려주세요. 맛을 그렇게 어떻게 무성의하게 막 던지지 말고. 어떻게 이런 님이 예.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너의 예. 맛을 살려주세요. 예. 네. 오, 저번에 근데 제가 안 들어와서 뭐 이야기가 좀 진행됐었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놉시스이자 네. 옆에 만만. 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네. 흘러간다. 요 정도만 청취자들에게 제시를 했죠. 네. 그쵸. 네. 시놉시스. 그렇군요. 그리고 담배 피로 나가셔서 안 돌아오셨다. 아, 뭐야 그게. 어디 갔어.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 네, 집에 갔어. 아, 그랬어. 집에 가도 있습니까? 어머니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빈집. 마누라도 퇴근 전이고. 네. 나 그래서 우리 그 토리랑 쇼타. 네. 애기들 보러 갔죠. 아.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아 그렇습니까? 세상 다 싫고 만사 귀찮고.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신 말이 떠오르네요. 나가 죽어라? 아니요. 연락 말아도. 아 새로 그건 아니지. 야, 진짜 패드립이다. 와 패드립이잖아. 왜요? 이거 야. 네, 건전하게 썼다면서요. 중학생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너, 건전하게 썼다며. 되게 그러니까. 품이 있는 걸로 알았다며. 야. 어머니가 이제 좀 제 나이가 이러니까 어머니도 나이가 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강인하신 분인데 저는 좀 연락을 엄청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들 새끼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게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그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뭐 몇 년이냐 이제 십 몇 년이 넘어가니까 참 너무 연락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렇군이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야 그게? 아, 뭐 죄송하다라거나 예. 내가 무심했구나 반성한다 이게 아니라 예. 그렇군. 아, 그 그렇군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군. 아이, 그렇군. 아, 참고로 미세먼지 앱으로는 날씨와 먼지 앱이 좋습니다. 아, 그래? 예. 날씨와 먼지 앱. 예. 제가 그걸 쓰는데요. 이상한 물타기라고 있어.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지? 님이 해야죠. 오늘 스토리 흥미진진. 스토리. 마사오가 죽나요? 마사오는 나중에 등장합니다. 아 등장합니까? 네. 죽돌이도 나중에 등장합니다. 오 예. 주인공이 바뀌는군요. 새로운 주인공이. 새로미가요? 새로운 주인공이. 새로운 주. 새로운. 아, 알겠습니다. 네. 형이 말을 작게 하니까 안 들려. 새로운 주인공이. 예. 시즌 3에. 네.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번 시리즈는 어떻게 됐나요?
저번 시리즈에 뭐가 또 어떻게 됐죠? 저번 시리즈 막 가족 얘기 나왔잖아. 뭐 연계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프리퀄이라든지 뭐 과거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엑스맨도 이번에 개봉하는 건데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뭐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 리뷰트. 리뷰트? 새롭게 시작. 아 그래. 뭐야 그냥 담부시 한다는 거잖아. 아니요. 나중에 이 그 모자이크들이 예. 나중에 시즌 32화 가면 시즌 32에 가면 그건 보통 모자이크들이라고 하고 조각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조각들이 시즌의 이야기들이 다 한 데 모이는 대서사시가 연출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즌 몇 중 가면 그게 다 모입니까? 32. 아, 32 시즌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우리 90살쯤 여기서 앉아서 진짜 아부나이다. 진짜 더럽다. 나이 90살에도 그 욕정을 못 버리고 계속 빨아도 이러고 돌아다닐 거구나. 야. 숨 넘어가는 소리지 이거는. 빨아도. 와 진짜. 빨아도는 일본어로 뭐예요? 수. 그 그냥 이건 빨대고 빨다의 수고. 형이 말하는 빨다는 샤브루지.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다 그러면 쓰고 타바코 쓰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빨다는 침포 샤블 이거 학습적으로 발음했습니다. 네, 발음은 네. 그런데 네. 뜻이 참 그렇군요. 네. 자지를 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샤베테 조다이 그러면 빨아줘가 되죠. 예 샤베테 조다이 보통은 그 말 안 하죠 그렇게. 아 그냥 막 강제로 들이밀어요. 말을 안 한다고요 그냥.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아니요. 막 들이밀고. 아닙니다. 어? 뭐 너야 또. 말도 안 돼.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러면. 아니 얼마 전에 그거 못 봤어 멘션이랑 그거. 뭐. 모녀지간에 듣고 있다잖아 일본 유학 준비하시면서. 유학생들 지금 최근에 온 멘션 받은 것만 해도 따님 두 분이 한 분은 아브나인 니혼고 듣고 이번에 일본어과에 일본어과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한 분은 딸이랑 같이 듣는데 어머니가 그 딸이 일본 유학 준비 중이라서 듣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딸이 잘못한 거야? 그건 형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왜? 왜 뜬금없이? 그렇습니다. 예. 야 이게 마치 저거야. 그 저 대장장이는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대장장인가요? 대장장이는 철을 재련하고 그러니까. 살을 만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끝까지 들어주시오. 맛있는 그 대장장 이름이 케네디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웬만하면 칼을 만들지 마 이런 겁니까? 웬만하면 그러지 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칼을 만들면 왼뺨을 내밀어 식칼을 만드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그 시칼로 이상한 강도 짓을 하고 막 이러면은 네. 그 강도가 잘못된 나쁜 사람이지 네. 대장장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아 마치 이런 속담이 떠오르네요. 같은 우유지만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뱀이 우유를 먹어? 그런 원론적인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속담인데. 그래? 네. 그래? 아니 속담은 우유도 먹겠죠. 뱀이 할짝할짝 하면서. 그래? 그 혀가 얇고 가늘고 길어서 잘 빨지 못할 것 같은데? 개구리도 먹는데 뭐. 개구리도 우유를 먹는다고? 뱀이 개구리를 먹는다고. 개구리도 우유를 먹을 수 있겠죠. 개구리는 혀가 이렇게 끈끈이처럼 이렇게 착 하잖아. 근데 그걸로 어떻게 우유를 먹어? 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마시니까 우유를 먹겠네. 뱀이 물을 마셔? 물 먹죠. 모든 생물은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 형도 물을 먹는데. 납득이 확 된다. 그렇죠. 나도 물을 먹는데 뱀이라고 못 먹을 소냐. 그렇죠. 근데 지금 깜짝 놀랐어. 옆에 포장지. 와, 그 큰 떡을 다 먹었어? 야,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떡 있잖아요. 네모난 거 큰 거. 와, 그거를 지금 육개장을 먹고서 다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잘 먹는다. 이런 님이. 아, 예. 우리 시간을. 님이 잘했습니다. 마사오님의 호이기도 하죠. 네. 일본 님이 마사오. 아, 아닌데요. 님이 찍찍이. 아니에요. 저는 그 찍찍이가 뭐야? 형 별명. 왜 내 별명이 왜 갑자기? 저번에 그렇게 정해졌어요. 세로미가 아예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찍찍이와 실바람에 뭐 만자이 브라자. 어, 맞아. 내가 네. 찍찍이라고? 네. 왜?
찍찍 하신다면서요. 이게 또 무슨 이성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들이야. 이제 찍찍입니다. 찍한다는 게 뭔 소리야? 뭐 맥락이 없어. 그냥 찍해 내가. 자기가 말해놓고서 모른 척해. 내가 나한테 찍찍이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찍찍이. 신기하다. 아. 아니 찍찍이 하면 뭐가 떠올라? 저는 테이프라고 했고 세로미는 쥐라고 했고 형은 자맨이라고 했습니다. 아, 정액. 예. 그 사정. 네. 아니면 그럼 내가 막 야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에 저 그걸 뭐라 그러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화문 사거리는 광화문 사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사거리에서 충무 이순신 장군 동상 사람들한테 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순신 그 장군은 12척에 배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설문조사. 아니야. 아니 바보야. 야 내가 아니, 설마 그거를 내가 설마 설문조사란 말을 모르겠니? 아니 그거를 광화문 사거리를 키워드로 설명하면 누가 합니까? 아니, 설문조사란 말을 내가 설마 모르겠니? 광화문 사거리에서 하는 것은 앙케이트 조사가 생각이 안 나. 앙케이트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야, 아.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형은 마사오다 건 만들 것도 까먹는 것 같아. 자기가 회사 세워놓고 회사를 까먹는 것 같아. 광화문 사거리에서 사람들 100명한테 네.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세요. 네. 찍 그러면 네. 뭐가 떠오르나? 네. 그러면 테이프 2% 네. G 17% 네. 나머지 뭐 80몇 프로 뭐 어쨌든 압도적으로 3% 플러스 17% 20이 되고 나머지는 80% 되겠네요. 압도적으로 예. 사정. 네. 그렇단. 그러면 그래서 찍찍이라는 별명이 장담합니다. 싫다는 겁니까? 네. 그럼 사정이라고 하죠. 예. 사정이와 실바람에. 네.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왜 갑자기 떠올랐지? 뭔가 아 이건 아닌데. 예. 어쨌든 예. 사정님이랑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29살입니다. 네? 29살이에요. 아. 예. 일본인입니다. 아, 지금 스토리 설명하는 겁니까? 네. 너무 훅 들어오는데. 네. 예. 29살? 예. 일본 남성입니다. 일본 남성. 새로운 네. 주인공들의 등장이군요. 그렇죠. 아침이에요. 아침. 아사. 네. 아버지는 이미 일하러 나가셨고. 예. 네.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한 게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하나뿐인 아들 새끼가 아직도 안 일어났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부르는데 네. 일어나지도 않고 소리도 안. 네. 미노루꿍! 네. 미노루꿍! 아, 미노루군요, 아들이. 네. 미노루꿍! 네. 저 쌍놈 새끼잖아. 네. 애미가 밥 차려도 몇 번 부르게 만들어! 네. 야, 이놈 새끼야! 그리고 문을 팡 열었는데 하얗고 기나사이 문을 팡 열었는데 미노루꿍이 네. 큰 헤드셋을 끼고 네. 귀에 헤드셋을 끼고 바지를 반쯤 내리고 네. 아 근데 이거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뭘 할 줄 알았어요? 민호루님이 팔굽혀펴기가 됩니까? 왜 안 돼요? 걔는 팔이 없나요? 그래요? 팔이 짧나요? 민호루 왠지 팔굽혀펴기를 안 해봤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그러니까, 형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몇 개 해요? 그냥 뭐 남들 하는 만큼은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랑 비슷하네요. 뭐? 셋 다 비슷한 느낌. 아, 그렇군요. 세롬이가 정리를 해주네요. 셋 다 비슷한 느낌. 예. 아, 그 셋이 너가 아니지. 민호루랑 우리 둘 셋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호루가 알고 보면 세롬이가 제일 방법이 잘해. 막 쟤는 턱걸이 될 것 같아. 자. 미노루가 헤드셋을 끼고 바지를 반쯤 내리고 예.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바지를 내리는 건 좀 의문이네요. 이상한 놈이지. 기몬데스 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빵 열거든. 뭐 하는 거야? 나니 시테르노요. 밥 처먹으라고. 고왕 타베떼. 아이씨. 치키쇼. 안 먹어. 다베네요. 그리고 아 나가요 빨리 운동하는데 내루요. 그리고 문 탁 닫고 네 배를 이렇게 끌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떻게
인생을 낭비할까. 예. 예.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그래요? 예. 하고 앉아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네. 친구한테. 아 그러면 주인공이 미노루 군이군요. 그렇죠. 예.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예. 나. 그래서 비척비척 나가요. 네. 동네로. 그래서 왜 나갔느냐. 네. 친구랑 같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다녀. 아르바이트. 바이토. 좀 담배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참고로 민호루는 담배를 안 핍니다. 네. 우리 민호루는 진짜 민호루는 담배를 안 피고 여기 민호루는 마약도 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민호루님은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 하는구나. 진짜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할 걸?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 리가 없지. 아 안 하면. 아 그렇구나. 마약 정도는 해야 그렇게 살지. 예 그렇습니다. 민호루랑 친구랑 예. 만나가지고 이제 바이토를 구하러 다녀요. 네. 그래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까? 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아 그 특수 러브 모텔. 특수 러브 모텔이요? 네. 그러니까 특수 러브 호텔.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러브 호텔은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이렇게 들어가서 러브 러브 하는 거죠. 네. 특수 러브 호텔은 남자 남자. 아. 혹은 여자 여자. 예. 혹은 동물 동물. 동물 동물요? 예. 개와 고양이. 예. 뭐. 그리고 성소수자를 위한 호텔이군요. 그렇죠. 거기다 똥도 좀 바르고, 예. 뭐 어디에 좀 가둬놓고, 예. 묶어놓고, 때리고. 특이한 성적 취향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호텔. 그렇죠. 그런 호텔 아르바이트를 기웃거려요. 예. 왜냐하면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다녀요. 네. 돌아다니다가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야 노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런 바이트도 얘기 들어봤어? 네. 뭐 그랬더니 일본에 게이 잡지가 있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있겠죠. 뭐 일본에서도 모든 종류 웬만한 종목은 다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독자들에게 네. 독자 투고를 해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10만 원. 네. 이지망행 만 1만엔 이지망행 을 고려로 줍니다. 예, 참고로 일본에서는 만엔이라고 안 하고 1만엔일 경우에는 이치를 붙이죠. 네, 그래서 망엔이라고 안 하고 네. 이치망엔이라고 예. 하죠. 우리나라는 1만 원이라고 안 하고 만 원이라고 그러는. 네. 무슨 차일까? 그러게요. 네가 그러게요 하면 안 되지. 응? 일본어 교육자로서. 예. 그럼 나한테만 강요해. 이유를 예. 네가 다 알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무슨 아르바이트 그랬더니 독자 투고를 네. 게이 잡지에서 봤는데 사정 순간 네. 지금 찍 얘기 나왔잖아요. 네. 찍하는 그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왜? 만행을 줍니다. 이거 예전에 형이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들었던 얘기예요. 아, 예. 같이 라면집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애한테 들은 일본 남자애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하샤노 순간 그렇죠. 발사 순간. 네. 네.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역시 좀 고수입에 네. 맨날 접시 닦고 뭐 식당에서 일하고 뭐 이런 거는 시급이 좀 낮아. 그렇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는 시간당 1,000엔 동경에서 이었는데 아마 일본 물가는 그다지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1,000엔? 나 때는 800엔이었어요. 아 그래요? 우와. 저 때는 동경은 보통 1,000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가 800엔, 900엔 그랬습니다. 제가 동경에 있었는데 그때는 800엔. 형이 몇 년도지? 2003년. 예? 2003년? 그래? 난 2005년인데. 2년 차이밖에 안 돼. 그새 올렸네. 형은 무슨 알바했어? 라면집 알바. 그것도 이삿짐센터. 네. 더 빡신데. 그런데. 나도 그냥 또, 음식점이나 그냥 또 저, 과외 한국어 그 아가사키에서 저 한국 호빠 많은 데가 어디지? 아사쿠라인가? 아 킨시초 이런데. 아 거기가 긴초메였나? 킨시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 아사쿠라인지 아카사키인지 그 거기 그 동네 그 저 룸빵 많은데. 그
문빵이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식 호빠에서 예. 호빠 선수는 못하고 아, 예. 네. 거기서 우롱차 따라주고 잿더리 갈아주고 예. 이런 바텐을 했죠. 바텐더 예. 빨간 조끼에 까만 나비 넥타이 아 그런 걸 했습니까? 네. 왜 근데 800엔 밖에 못 받아요? 아니 그런 업종마다 다 다른데 예. 내가 얘기한 800엔은 그냥 우리 내가 살던 동네 예. 앞에 뭐 편의점이나 저기 호프집에 예. 붙어있던 네. 아르바이트 시급 예. 그게 800엔이었어요. 평균 한 7, 800엔 했었어요. 네. 그랬던 거고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지? 지금 미노루쿤이 특수호텔 뭐 친구랑 어떤 바이트를 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그런 그 특수호텔을 갈까? 예. 그건 좀 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투고 하는 네.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좀 고가의 예. 그런 쪽에 풍속 네. 이쪽 아르바이트를 막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후족구교 풍속업 네. 융업 그쪽이죠. 네. 예. 왜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졌어요. 네. 뭐 안 보인다고 막 던진다. 아, 안 빨개졌어요. 그대로입니다. 겨우 이따위 얘기 들어서는 전혀 흥분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이미 무뎌졌구나. 우와. 그래서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쪽에서 웬 흑혁이 음어 이거 저거 인종차별 발언이야? 그 어디지? 아프리카의 어디 왕자인가? 재밌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흑형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아 백인한테는 안 그러잖아 비하는 느낌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래? 그럼 백인들은 백형이라고 부르잖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비하가 걸릴 것 같으면 다 같이 비하하는 게 마선이 화법이군요. 네, 나는 누구를 비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비하해 버리죠. 하향 평준화. 아 예. 기준이긴 한데. 아, 마치 대한민국의 공교육과 같은 비법을 쓰고 그렇죠. 계시군요. 하향 평준화 예. 시키는 거죠. 실제로 네. 신주쿠나 그러니까 하라주쿠에 네. 밤거리를 네. 가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데 네. 삐끼라고 하죠. 네. 호객꾼들. 흑인들이 많이 해요. 맞습니다. 하라주쿠에 또 많이 서 있죠. 네. 등치 크고 그런 사람들이 난 처음에 DJ인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삐끼도만 맞아요. 뭐 바로 나니 시다루노 오고니 키테 구다사이 고노 야로 난데 고나이노 이렇게 하죠. 맞아요. 예. 진짜 똑같다. 예.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 지나가면 예. 괜히 컴온 이러고 맞아 그래요. 그 신기한 노릇이야. 우츠쿠시요네상 이런 거죠. 근데 그 흑인들이 네. 이렇게 다가와요. 찰스와 미노루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 찰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예? 일본 사람 이름이 찰스예요? 네. 닉이지 일종의. 아 닉. 네, 별명 친구들 사이에서 부르는 별명. 예. 아 마사오님의 별명이 사정이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너는 실바람 예. 이런 것처럼. 형은 사정이. 실바람. 사정이. 실바람. 사정이. 실바람. 사정이. 실바람. 실바람.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넘어가죠. 예. 예. 되게 좀 유치하지 않니? 네.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정말 유치해. 네. 네. 어쨌든 참고로 44 35입니다 네. 아 우리야 뭐 나이 속이기로 했나? 아니 그럼 이게 나이가 한국 빼고는 전 세계에서 다 만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두 살 낮출 수 있어. 42? 33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왜 일본 가면은 이렇게 카드 만들 때 좋잖아. 나이 두 살 줄어들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지 한국 빼고. 그럼 왜 그랬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애를 가질 때부터 그때부터 뭐 세금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어 지금 조선 비하 발언인가요? 아니요 이건 역사적으로 진짠데. 아 그래? 어 궁금하다. 그 뭐야?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태아부터 그 사람으로 쳐가지고 돈을 거두려고. 설득력 있는데? 아. 근데 뭐 또 이것을 좀 포장해가지고는 뭐 태어부터 인격을 부여한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은 돈을 거두려고. 아 그게 더 설득력 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게 막 무슨 법마다 뭐 민법 뭐 형법 이런 데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뭘요? 전부 다 나이를 만으로 이제 통합하기로 한국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실패했죠. 너무 이게 오랫동안 너무 관습적으로 정착해 와서. 아니 누구는 두 살 낮추고 누구는 뭐 하고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두 살 낮추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뭘 실패하고 말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형법, 민법, 뭐 담배를 필 수 있는 나이랑 군대에 가는 나이랑 이런
법 조항 문구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 자체가 통일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도 한번 어떤 그런 건 만 18세 어떤 건 만 19세 이렇게 중구난방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렇대요. 아무튼 일들 하는 꼬라지들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국만 나가면 다투살이 줄어듭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예. 예. 그래서 가고 있는데 네. 흑인들이 이렇게 또 와요. 흑인들이 우리 요 베베 요 베베 니들 보니까 뭐 지금 보통 흑인들이 요 베베보다 요 브로우지 않습니까? 흑인 친구가 없어서 아, 예. 저도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와가지고 야 니네 뭐 하고 있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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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시테르노? 네. 나니 시테르노? 나니 시테르노? 그 프랑스 사람 같은데 왠지? 알겠습니다. 프랑스계 네. 흑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래 그래요. 예.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라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그때 그래 그러니까. 네. 어 좀 고수익에 네. 알바를 찾고 있다. 어 그래? 딱이네. 네. 아, 아니다. 저도 이네. 네, 저도 이네. 네. 따라와. 팔로 팔로 미. 팔로 팔로 미. 그게 반야바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 서유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주성치. 월강보아. 예. 그걸 따라가요. 네. 뭐지? 따라가요. 지금 따라가다. 시다가우. 우리 사장님이 네. 딱 니네 같은 애들. 네. 밖에 나가서 빨리 좀 섭외해 오라고 시킨 거예요. 빨리 와. 그런 거예요. 僕の 야조가 君の ような 다치 도모다치 待ってるよ. 예. 재밌다 이거. 예. 우리 사장님이 딱 니네 같은 애들 기다리고 있어. 아나다노 요나 도모다치 待ってるよ. 예.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럼 따라갔어요. 예. 뭐 돈 많이 주려나? 근데 이상한 연립주택 같은데 왜 이렇게 아파트 예. 이런 데로 막 가요? 네. 일본은 참고로 빌라가 더 고급 느낌이고 아파트는 더 낮은 느낌입니다. 네. 한국과는 반대죠. 예. 그렇죠. 아파트가 되게 허름한 네. 데를 아파트라고 하죠. 4층, 5층 막 딱 예. 여기서 끝. 예. 허름한 다세대주택? 우리말로 하면? 그러게요. 딱 한국의 이게 빌라라는 느낌이 일본에는 아파트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요. 네. 가서 허름한데 네. 막 이렇게 옛날 건물이에요. 그런 데를 막 가요. 우리 괜히 갔다가 네. 통조림이 되는 건 아닐까. 간즈메 네, 아니면 저기 내장 네. 장기가 털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 둘은 못해요. 나이조가 나쿠나루요. 아 죄송합니다. 재밌어서 계속 가게 되네요. 네. 나이조가 나쿠나루 내장이 네. 버려진다. 내장이 없어져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못해요. 예. 왜? 이 둘은 멍청하니까. 좀 바보들이에요. 아, 예. 바보들입니까?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와 돈이다 돈이다 이러고 예. 쫓아가는 거예요. 허름한데 어두컴컴한 데를 딱 들어가서 탁 문을 여는데 네. 갑자기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어두컴컴한 집을 이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네. 방 안이 환하고 예. 후끈하고 더워요. 빛 히카리 그리고 더워요. 아츠이 후끈하고 네. 빛은 막 눈부실 정도라고 뭐야 여기 뭐야 근데 흑인 형들이 막 툭툭 밀어 차원의 문? 포탈? 툭툭 네. 밀어 네. 뭐지 딱 이러고 있는데 야 갑자기 거기서 차원의 문이 왜 나오니 왜 그런 스토리 형이 나온 스토리면 당연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리얼리즘의 신봉자인데 아니요 그런 극사실주의 그런 스토리 연결돼도 재밌잖아. 형 미드 중에 룸 봤어? 응. 아 이거 꼭 봐. 설명이 봤냐? 꼭 봐 꼭. 진짜 재밌어. 룸? 무슨 내용인데? 그럼 간단히 설명하면 열쇠가 있거든. 이 열쇠는 어떤 문에든지 넣으면은 다른 시공간이 있어. 어떤 모텔 방인데 그 방으로 연결돼. 어디든지 열면은. 그리고 각각의 물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티켓 같은. 그거는. 룸이 아니야. 룸이요. 아니 룸 뭐 글자. 아. 그 저 몇 글자 더 있어. 로스트룸. 로스트룸. 아 로스트룸인가? 그래. 아 진짜 재밌다 근데. 봐야겠다. 이거 보고. 아, 이게 시즌이야. 영화로 봐야 되는데. 맞아. 근데 웃긴 거는 이거 진짜 재밌는데. 왜 안 만들어도 후속편이
안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걸작이야 진짜. 6편 6편. 3부작이 아니라 6부작. 다른 거 말한 거 아니야? 아니. 3편인데. 아, 모텔 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물건들의 특징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다 초능력 속성이 있잖아. 속성에 따라. 로스트룸 맞아요. 그리고 그건 6부작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어. 마누라랑 이거 같이 보고 6편 딱 끝나고 나니까 와 이거 왜 시즌 2 안 만드냐.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뭘까? 뭐지? 그러니까 나는 계획이 잘 안 됐나? 나는 그런 것도 잘 하는데. 그런 스토리 좀 했죠. 형의 상상력이라면 극사실주의를 가기로 했어요. 설마 막 그런 거 열었는데 그냥 빛 이래서 막 형 평소 이미지대로 그냥 AV 촬영장 나오고 이러면 진짜야? 진짜 그거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너무 뻔하다. 빛 나오고 흑인 나오고 사람 밀어넣고 막 AV 촬영장 나오고 이러면 진짜 아니다. 그래서 막 툭툭 빛이 팍 나오는 거야. 뭐야? 그냥 그랬더니 뒤에서 형들이 시간의 문이다. AV 촬영장 할랬구나. 야, 이건 진짜 단순하다. 시간의 문이다. 왜? 야. 아니 시간의 문이라고. 알겠습니다. 그 예. AV 촬영장이 왜 나오냐고. 예. 하여튼 3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됐네. 예? AV 촬영장을 하려고 했잖아 지금. 아니에요. 아. 시간의 문이냐 차원의 문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시간의 문? 차원의 문으로 할까? 예. 스토리가 나가주세요 빨리. 네네. 그래서 미노루와 예. 찰스는 예. 그 뭐라 그러냐 이거 막 그 갑자기 네. 부지불식간에 네. 아, 이 말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네. 부지불식간에 차원의 문 앞에 선 거예요. 아까는 시간의 문이라면서요. 시간의 문은 옆에 있어요. 그 옆에 차원의 문이군요. 알겠습니다. 차원의 문과 네. 차원의 문은 왼쪽. 아 시간의 문은 오른쪽. 아 그 두 문 네. 앞에 선 거예요. 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만족해요. 네, 차원의 네. 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아니요, 어딜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아, 지금 양 갈래 길에 이게 이게 예. 그거예요. 그 뭐냐, 저 직강노몽, 지갱노몽. 네, 그 저 뭐야 네오 나오는 건 뭐냐? 네오 나오는 거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예. 거기에서 그 모르스인가? 흑인, 대장. 예. 모스 대장인가? 모스였나? 뭐 아무튼 예. 그 흑인 대장. 네. 얼굴 큰. 그 양반이 무섭게 생긴 아저씨.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예. 이 선택을 딱 하잖아요. 네오가 선택을 하잖아요. 이 찰스와 미노르 두 바보들 앞에 시간의 문과 차원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래?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흑인이 이미 빛이 나는 곳으로 밀어넣었다고 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빛이 양 방 전체를 가득 싸고 있고 아 그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눈이 부시잖아. 그래서 눈을 센 눈을 뜨고 뭐야 이렇게 또 봤더니 예. 왼쪽에는 시간의 문 예. 오른쪽에는 차원의 문 예. 딱 있는 거야. 시간의 문은 뭐 하는 데입니까? 시계방하고 연결돼 있어. 뭐야 그게? 시간의 문과 도깨 시계. 네. 예. 그리고 시간의 문과 직강. 직강 시간. 네. 시간의 문과 네. 차원의 문. 지갱. 이 두 문. 예. 도대체 정체는 뭔지. 네. 다음 시간에 궁금하다. 이번 시간에도 말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50초 뭐... 남았는데 준비 안 해서 못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지금 와. 예. 근데 아까 뭐야 AV 촬영장에 예. 사람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군요. 너무 불쾌하다. 야 진짜. 야. 그럼 이번 스토리에서는 AV 촬영장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 거다. 전혀 안 나오죠. 그래요? 아 진짜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다 준비해놨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표정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시간의 문, 차원의 문에서. 알겠습니다. 차원의 문들을 어떻게 풀고 나갈지 기대되네요. 예.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예. 좀 불쾌하지만 예. 참고 예. 다음 시간에 예. 미노루와 찰스의 예. 시간 여행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놉시스 얘기한 건 기억이 나서 안 나요. 아, 시놉시스에서 뭐 얘기했어? 시놉시스에서 뭐 얘기했어? 시놉시스에서 AV 촬영장이 나왔잖아요. 맞네 그러면은. 맞네. 뻔하네. 아니야 뻥친 거야. 아 진짜 낚시였다. 아 몰라 나 안 할래.